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주택으로 팔았음에도 세대 분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양도세 폭탄을 맞은 예를 보면서 세대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대 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세대 분리는 중요하죠.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사례는 국세청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이민국 씨는 2003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6억이네요. 취득가액이. 그리고 나서 2015년 5월 달에 다시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이민국 씨는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22년 5월 달에 B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이민국 씨는 1주택자가 되겠죠. 하나 아들 주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A주택을 팔려고 확실하게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이 이민국 씨가 2023년 8월 달에 아들을 세대 분리를 시킵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세대였는데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 23년 8월 달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한 거죠. 아들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9월 달에 이 A주택을 양도하죠. 양도가액은 1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딱 양도세 비과세가 전혀 아무것도 내지 않는 그 금액인 거죠. 비과세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는데 딱 12억이니까 세금 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민국 씨도 내가 아들한테 이미 집을 줬고 아들과 세대 분리했고 그러니까 나는 1세대 1주택자야 해서 비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과세가 안 된 거죠. 만약 비과세 받았다면 그렇죠, 세금 낼 거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그런데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가 된다면 이때 세금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 즉, 이 이민국 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지 못해서 1억 4,10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문제는 그렇죠. 바로 세대 분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이민국 씨는 어쨌든 내가 팔기 전에 아들하고 주소 달리 했으니까 세대 분리가 된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그 세대 분리한 아들이 소득도 전혀 없고 소득이 없어요. 이 소득을 물어본 거 보니까 아들의 나이가 만 30 미만일 거예요. 자, 소득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는 주소는 다르지만 실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네. 그래서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못한다. 어디서?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여전히 한 세대니까 한 세대에 집이 두 개니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이 세대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뭐 방송에서도 또 이제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도 세대 분리는 제발 확실하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주소만 다르면 세대 분리야. 예, 그렇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국세청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동일 세대인지 그 여부를 가릴 때는 형식상의 겉으로 보이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 주민등록 등본 이 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한다. 서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같이 살고 있으면 한 세대야 이겁니다. 이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자, 그래서 이민국 씨 아들은 주민등록상만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민국 씨와 아들은 동일 세대에 해당이 된다. 때문에 이민국 씨는 같은 세대의 A, B 두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 A8일 때 당연히 비거세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집을 팔기 전에 꼭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 이 1세대 1주택 비거세 해당 여부는 양도주택의 양도일, 여기는 지금 잔금 청산일 되어 있죠. 원칙은 잔금 청산일과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우리 등기소 가서 접수하죠. 이 둘 중 빠른 날, 그게 양도일이에요. 양도일 당시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거다. 그래서 양도 전에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민국 씨도 지금 양도하기 한 달 전에 세대 분리 했잖아요. 이때 만약에 확실하게 세대 분리가 됐다면 그럼 비과세 받죠. 네. 그런데 비과세가 안 됐던 겁니다. 이민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여기서 소득을 말한 거 보니까 설사 따로 살았어도 따로 거주해도 만 30미만으로 미혼자의 소득이 없었다면 그래도 한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분리는 조건이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제 혼자 판단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확실한 세대 분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절세 팁이 나와 있는데요.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가지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맞아요. 이미 팔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팔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아들하고 내 딸하고 세대분리 했는데 이게 정말 세대분리가 잘 된 건가?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만 30미만으로 어떤 별도 세대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때, 예, 이런 거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네요. 별도 거주 여부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 내역, 뭐 전기세, 소득세 내는 것들, 그다음에 교통신용카드. 만약에 부모님 집은 서울인데 예를 들어서 아들 집이 뭐 인천이에요. 그러면 그 인천에서 교통카드 쓴 거, 또 집 주변에서 뭐 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신용카드 쓴 거 다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독립 생계 유지 여부. 그러면 소득을 말하는 건데 주 수입원 발생 및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내역. 예, 다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인정이 됐을 때 그때 세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도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1세대라는 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거주자는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죠. 뭐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해외에 오랫동안 있지 않고 국내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거주자예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같은 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이게 바로 1세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근 사람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그냥 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족관계에서 세대 분리가 되려면 당연히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도 달리해야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겠죠. 실제로 따로 살면서 그랬을 때 세대 분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배우자가 나와 있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역시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따로 살고 그리고 독립될 생계를 유지할 것, 자기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그럴 때 1세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 이상인 경우. 만 30 이상은 네, 주소 달리하고 따로 살면서
스스로 생기 유지하면 세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참 안타깝지만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 경우에는 역시나 별도 세대 구성하고 독립해 생기 유지하면 세대 분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만 30 미만 미혼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니까 대부분이. 만 30 미만도 결혼하면, 자, 기혼자가 되면 역시 별도 세대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 유지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미혼자이면서 만 30 미만일 때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게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잘 보시면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12개월간은 만약에 집을 팔았다면 그 판 시점부터 역산해가지고 12개월 전부터 팔 때까지, 이때까지 발생한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올해 기준 약 1069만 원이에요. 예. 이 소득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일을 해도요, 이 소득 미만이면 예, 소득 인정이 안 돼요. 참고로 이 기준 중위 소득은 매년 발표가 되는데 올해 기준은 1인 가구 한 달 기준 중위 소득이 222만 8,445원인데 이걸 12개월로 환산하고요. 여기에 40% 이렇게 하면 이게 약 1,06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약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도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됐습니다. 올해. 내년도에는 1인 가구가 239만 2,013원이네요. 역시나 이것을 만약에 12개월로 환산하고 여기에 소득기준 40%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1,148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소득 이상이 되면 세대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이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그러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독립된 생계. 예. 누구한테 의탁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저작권 수입과 강연료, 이렇게 인적 영역, 대가만 포함되고요. 나머지 소득은 또 인정이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게 지금 보시면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 소득을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세대 분리한다면 한 1년 정도 일하게 하고요. 1년 지나고 나서 분리하시는 거죠. 예, 1년간 소득이 인정되게끔. 그리고 세대 분리도요. 지금 앞선 이 이민국 씨 있잖아요. 잘 보시면 집을 팔기 한 달 전에 했죠. 네. 사실 이것도요.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물론 이 국세청 자료 나와 있지만 어쨌든 집을 팔기 전에 예,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되면 가능은 해요. 자, 그런데 한 달 전에 했다. 아니면 일주일 전.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저쪽에다가 예, 이 세금을 관할하고 있는 그 위쪽에다가 뭔가 비밀을 제공해요. 이거 세대분리 제도를 한 건가? 예. 그래서 지혜로운 건 세대분리를 미리 하시는 겁니다. 미리. 세대분리 미리 하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을 파시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한 달 전에 세대분리하고 팔면 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지혜롭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소득 기준, 그 다음에 별도 세대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대법 판례에서도 보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판단, 이렇게 해가지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가 같지 않은가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소 안 보고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 같이 하면, 그렇죠? 별도 세대가 아니고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독립된 생계가 아니고 같이 생계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한 세대로 보겠다. 생계를 같이 하니까 한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씀도 가끔 하시냐면, 아니, 이거 뭐, 주소 달리하고 있고요. 같이 살고 있는 거, 이거 뭐 알겠습니까? 모를 거잖아요. 아니요, 압니다. 예. 지금 여기도 보시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확인했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거 쉽습니다. 예. 다 들통나니까, 제발, 그냥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런 것들이 통할 때가 있긴 있었죠. 예, 아주 오래전에. 근데 지금은 많이 투명화됐습니다. 지금 많이 걸리니까 그냥 예전 생각하지 마시고, 아, 뭐 주소만 달리하면 모르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걸려요. 걸리니까 실제로 별도 세대.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네. 별도 세대. 주소 달리하고, 그리고 주소만 달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몸도 떨어져 가지고 따로 살면서 그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그때 세대 분류가 되는 거고, 소득 같은 경우는 미리 한 1년 정도 일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대 분류 하시는 거. 그래야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입증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대 분류도 세대 분류 하자마자 집을 파는 것보다는, 그러면 너무나 뭔가 비밀을 제공하니까 세대 분리하시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택을 파는. 그러면 집을 팔려고 한다면 미리 세대 분리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죠? 닥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미리 세대 분리하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시는 게 조금 더 지혜롭게 파신다 생각하시고, 꼭, 이 구세청은 서류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을 보는 거니까 제발, 따로 살게 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아들보다는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주소만 달리하고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딸을 이렇게 데리고 살고 계시는데 이거 집 팔면 다 걸립니다. 비거세 안 돼요. 지금 이분 보세요. 비거세 안 돼가지고 지금 1억 4천만 원 나갔잖아요. 예. 소득을 증빙하고 실제로 아들 그냥 방 하나 얻어가지고 너 거기서 살아 라고 했다면 이돈안 나가잖아요. 방 얻는 거 보증금 차네. 월세 한 40, 50 정도 방 얻어버리면, 예. 1년이면 보증금 1000은 그대로 있는 거고,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600이면, 예. 1억 4천에 10분의 1이에요. 그돈 쓰면 이 세금 안 내잖아요. 제발 세대 분리는 정말 정말 조심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세대 분리는 반드시 주택을 팔기 전에 주변 세무사님에게 도움 요청하셔가지고, 아, 내가 지금 정말로 세대 분리가 잘된 건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주택을 파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